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폰에 외장 마이크를 장착하기 위한 오디오 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전부 3.5mm 단자가 없죠. 갤럭시 S10 시리즈까지는 있었는데 이제는 구형이 됐습니다. 원래 그때까지는 이어폰 단자를 통해 외장 마이크를 장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노트10부터 이어폰 단자가 없어지고 저렴한 듣보 오디오 잭 젠더들이 우후죽순 나왔었는데 마이크가 제대로 호환되는 젠더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삼성 정품 오디오 잭이 나와서 이건 호환이 아주 잘 됐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 더 필요해서 알아봤더니 온라인에 판매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정품인지 의심되는 가품만 보이고 호환이 확실히 될지 모르겠는 저렴한 젠더들만 뜨더라고요. 혹시 요새 수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근처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정품 오디오 잭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직원분이 말하기를 단종이 됐다네요. 아니,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갤럭시 폰은 계속 발매되고 있는데 정품 오디오 잭을 단종시킨다고? 심지어 최근에 SE13 모델이 사전 예약을 받고 있죠. 폰 카메라는 점점 기술력이 발달하는데 이제는 폰으로만 촬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어폰 단자를 없앴으면 그만큼 불편함이 없게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사실 오디오 잭만으로도 부족하거든요. 3.5mm 단자를 쓰면서 충전도 같이 할 수 있는 정품 젠더가 안 나왔다는 것도 아쉬운데 아예 단종시켜버린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래요. 아무튼 각설하고 삼성 정품 오디오 잭을 대체할 수 있는 젠더를 알아보면서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구했던 삼성 정품 오디오 잭 패키지입니다. 이것도 삼성 정품 오디오 잭 패키지인데 최근에 구한 거예요. 패키지가 언젠가부터 살짝 바뀌었나봐요. 혹시나 가품일까 싶어서 공홈에서 후기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정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정품이니까 패키지를 잘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구하실 때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이건 애플 정품 오디오 잭 패키지인데 C타입인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하려고 구매했었어요. 삼성 젠더는 이렇게 생겼고 애플 젠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디오 잭 호환성이 상당히 민감한 건지 이게 서로 교차로 호환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비싼 고품질에 대기 내장된 다른 오디오 잭도 호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폰은 삼성 젠더, 아이폰은 애플 젠더를 사용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근데 삼성 오디오 잭이 단종이라니. 리뉴얼이 돼서 새로 나오는 거면 좋겠네요. 알파믹 오디오 잭입니다. 국내 브랜드예요. 싸구려는 아닙니다. 후기들이 다 된다고 해서 이번에 구해봤어요. 이렇게 생긴 젠더인데 아까 삼성하고 애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다행히 알파믹이라고 써져 있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사람으니 SRC2001이라는 오디오 어댑터입니다. C타입 커넥터하고 3.5mm TRS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인데 예전에 사람으니 블링크 500 프로라는 무선 마이크를 구하면서 같이 구한 거예요. 이런 타입의 케이블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나이저 CL35 USB-C 케이블도 있던데 비싸서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잘 될지 확신도 안 가고. 삼성 정품 오디오 잭, 알파믹 오디오 잭, 하모닉 오디오 어댑터 케이블, 이 세 가지 오디오 잭을 갤럭시 S20과 로데 비디오 마이크 고2 샷건 마이크에 연결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갤럭시 S10의 직결한 소리도 비교해볼게요. 호환이 잘 되는지, 녹음이 끊기지는 않는지, 각각 음질 차이가 있을지, 잡음이 끼진 않았을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잭을 로데 비디오 마이크 고2에 장착했습니다. 사실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지만 다들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블루투스 이어폰이 대중화된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유선을 사용한다 해도 C타입에 직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유선 이어폰 세대에게는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는 유선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다시 듣고 싶을 때가 많을 텐데 그게 무색할 만큼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헤드폰이 많이 발전했고 무선 자체가 정말 편리하긴 편리해요. 저같이 폰으로만 촬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3.5mm 단자가 없어진 게 좋을 게 하나 없죠.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폰에 마이크까지 장착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흔치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주로 폰이든 카메라든 외장 마이크를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폰에 이어폰 단자가 없어진 거와 오디오 잭 어댑터가 단종됐다는 거에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테스트한 거 잘 들어보셨나요? 저도 확인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삼성 정품 오디오 잭이 노이즈가 없고 가장 깔끔합니다. 다른 젠더들은 녹음은 잘 되는 편인데 노이즈가 생기고 좀 아쉽네요. 그래서 단종이라고 하는 게 더더욱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3.5mm 단자를 없앴으면 소비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는 게 맞는데 소비자가 직접 대안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오디오 잭 이외에도 호환이 되는 다른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삼성 정품 오디오 잭이 가장 낫습니다. 그럼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스마트폰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